친한 보따리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소탱이골로 올라가면 당분간은 짐을 싸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까진 사나의 컴퓨터도 안녕이다. 신나네 해요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신나네 아주. 맨날 챙겨야 되고. 응? 맞아. 미국 할아버지한테 혼나는데도 신나? 내가 언제 신난다고 그랬냐? 신난다며. 신난다고 그랬냐? 신나라다고 그랬지? 신나라다가 뭐예요? 빨리빨리 안 한다고 막 재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나가 그 소리 해야지. 사나는 지금 올라가는 게 어때? 올라가는 거요? 응. 아... 아저씨가 사나 지금 마음 어떤지 물어보는 건데? 마음이요? 응. 진짜 심란하건 신이 나건 이제 가야 한다. 조심조심 나오는 사나. 통에는 현장학습날 받은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있다. 가벼운데? 뭐가? 할머니! 안 만졌어. 만졌잖아 할머니. 저 없는 동안 저 애벌레 만졌어요? 그거 만질 시간이 어딨냐? 나의 기발적인 머리가. 지가 저를 칭찬하니? 여보 이러고 가면 이제 안 흔들리지. 어때요 머리 좋죠 할머니? 이거 봐요. 그렇게 어디가 산에 올라갈 것 같아? 응? 아랫집을 떠나는 할머니와 사나. 이제 소탱이골로 가면 김장이나 담그고 산을 내려올 것이다. 허허 벌타. 소탱이골로 할머니와 사나가 간다. 그 길의 끝. 첨벙첨벙 할아버지가 물을 건너온다. 그냥 건너갈 수 있겠다. 에이 신발 적시면 안 돼. 짐부터 가져가요. 갔다 오는 거야? 네. 뭐 비 와도 괜찮았어? 비가 언제 와? 밤에. 밤에? 아 밤에 비 왔어. 아 날씨 힘들어 죽겠네 이거. 이거 건너주면 뭐 분갑 주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넘어질라고. 아 할아버지한테 어거 달라고 해. 아이고. 에이. 이번에 아이고. 며칠 만에 이뤄진 가족 상봉. 물을 오가는 할아버지의 걸음이 힘차다. 어버. 사나 어버. 이 새끼 말 안 들으면 다 그냥 빠칠 뻔이지. 사실 몇십 년을 본 할머니보다 사나가 더 눈에 아른거린 할아버지다. 잠시 뒤 직녀 할머니를 향해 소탱이골 견우 할아버지가 온다. 마지막으로 업어본 게 언젠지도 가물가물한 노부부다. 뭘 이렇게 많이 먹게? 이렇게 뭘 또 처먹었길래 무겁냐고. 아, 혼자 살았으면 이거 진짜 알았는데. 뭐야 이거? 그게 뭐라 그래? 그 마저도 아닌가? 아유, 그만을 닮아 지금. 많은 사람 지금 얻어야 뭐가 하는 게 아니라 걔를 장가가지고 아주 고생한다 진짜. 옳다. 좁으니까. 낚시를 좁아요. 에이 그것 때문에 걸어와. 저 또